자, 올해도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단풍은 다음 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멀리 갈 여유가 없는 분들, 도심 속 단풍 맛집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윽한 가을 정취를 품은 양천의 명소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단풍길로도 선정된 신트리공원 가는 길. 알록달록 수놓은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습니다. 가로수가 이룬 형형색색의 단풍 터널을 걷다 보면 어느새 공원에 다다릅니다. 주민들은 공원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껴봅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몸도 마음도 저절로 여유로워집니다. 설악산 같은데 뭐 저리 강안도로 저리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다리 아파갖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단풍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매일 나와요. 단풍을 보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주민들. 노랗고 빨간 물감이 칠해진 공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맨날 이거 쳐다본다니까. 처녀 때 돌아간 것 같아. 양천 지역 곳곳이 형형색색 단풍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과 정원을 테마로 만들어진 서서울 호수공원. 호숫가에 핀 억새풀이 산랑이고 붉은 화살나무 단풍이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장관입니다. 양천군은 이 밖에도 목동 구단지 사이길 등 총 10곳을 양천 단풍길로 선정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가을 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헬로 TV 뉴스 심다혜입니다.